안녕하세요. 젠파란입니다. 오늘 뭐 달라진 게 없나? 달라진 게 있죠? 뒷배경. 유리창에, 촛불 집회에서 준 거, 저거 두 개를, 원래는 맞은편 유리창에 이렇게 붙여놨거든? 근데 내 뒤에 배경으로 이렇게 붙여놨어. 원래, 내가 이 집에 컨테리어 하려고, 컨테리어란다. 인테리어 하려고, 이 차양을 샀거든. 네 개나 샀어. 이그 창문 가리는 거 파란색으로. 그런데 내가 말했잖아. 기계치고 이런 거 만지는 거 손으로 이렇게 뭘 하는 걸 못한다고. 이 못하잖아. 못 받고 막 일하는 거 못하잖아. 그래갖고 내가 철물점에 가서 좀 해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하니까, 돈 드릴 테니까 좀 해달라고 하니까, 나무가 없어서 안 된대. 집에 이렇게 벽이 전부 다 이렇게 벽이라서, 돌벽이라서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주인이라서 이제 못 봐도 된다고 했는데도, 못 하겠다는 거야. 내게 그거 괜히 샀잖아. 그거 어떡해, 그거. 근데 촛불 집회에서 저걸 줘가지고 저걸로 대신, 햇빛 가리개도 하면서 배경도 좋고, 아유, 촛불 집회한테 고맙네. 괜찮지 않아? 그리고 홍범도 장군 딱 있으니까 뭔가 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은 느낌도 있잖아. 근데 저기 탁 방에 딱 있으니까 나를 지켜준 것 같고 든든하잖아. 든든하지 않아? 응? 창문에 딱. 오늘 먹방 할게. 무슨 먹방이냐면, 내가 말했잖아. 오늘 촛불 집회 있는 날이니까. 촛불 집회 직전에는 내가 항상 이게 보양식을 먹는다고 했잖아. 고기도 많이 먹고. 나가기 직전에는. 오늘은 내가 뭐냐면, 이거야, 이거. 뭐냐면, 이거. 삼계탕이야, 삼계탕에. 나는 이제 삼계탕, 내가 끓일 때도 있지만, 밥통에. 그럼 시간이 많이 들고, 이제 레토르트를 사. 레토르트를 사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집에 이게 있어, 이거. 닭봉. 닭봉만 많이 사놨어. 닭봉 두세 개를 더 넣어. 더 넣어갖고 가지. 왜냐면 레토트는 너무 작아. 하나 비싸기만 비싸고 하나가 너무 작은데 닭봉 두세 개를 더 넣어. 그래야지 양이 내한테 맞거든. 그래가지고 같이 끓여갖고 먹는 거야. 응? 그걸 먹고 집회에 나가야지. 그리고 집회에서는 우리가 집회 말라나가나 가만히 있으려고 집회 나가는 거 아니잖아. 온갖 힘을 다 내려고 집회 가는 거잖아. 외치고, 소리치고, 불만 딱 표출하고, 그러려고 집회 나가는 거잖아. 가만히 집에서처럼, 답답해. 일하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 이 답답함을 표현하려고 가는 거잖아. 그러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 난 물을 만큼 추출한다. 원래는 혼자 있고 조용하고 사색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만 또 사람 만나는 것도 내가 엄청 좋아해. 어디 나가면 이렇게 연말 모임이나 사람들 이렇게 동호회 모임 같은 데 나가면 또 분위기 띄우는 사람 역할 자체거든. 그 왜냐니까 그게 막내라서 그런가?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것 같아 그게. 그때부터 항상 집에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집안을 즐겁게 해야 된다는 이런 의무가, 다른 사람을 웃겨야 된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즐겁게 해줘야 된다는 이런 뭔가 이렇게 훈련된 것 같아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즐거운 거 보면 나도 즐겁고. 훈련이 됐어. 약간 그것도 습관이 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자꾸 이게 휴지로 밥 먹을 때마다 콧물 닦은 게 비염이 맛이 막거든. 이것도 어릴 때부터 있는 거야. 이 환절기 가을 때부터 이제 심해지는지. 그리고 나는 온도 차이가 큰데 가면 재채기를 많이 해. 비염.
닭고기 먹을 때는 항상 오돌뼈 같은 이런 거 제일 맛있다. 오독오독 씹히는 부분. 삼계탕인데 고기가 왜 이리 많아? 고기 내가 봉을 많이 넣어가지고. 너무 뜨거워. 너무 뜨거워. 오늘 100년 부산 촛불 시민분들 힘내시자이. 같이. 뼈까지 뜨거웠어. 뼈를 잡아도 뜨겁다. 어떡하냐. 근데 이렇게 하면 오늘 집에 가면 내 먹방 좀 보라고 막 홍보를 좀 해야겠어. 아, 왜 이렇게 먹방 시청률이 안 나와? 먹방 조회수가 안 나오고 있어. 재밌는데. 먹방 초기 조회수는 안 나올 만해. 왜냐니까 처음 보고 아 먹방 백과이네 이럴 거야. 초기 먹방 보면. 왜냐니까 초기 먹방은 그냥 먹는 거야. 먹는 것만 있어. 근데 내가 훈련을 한다고 했잖아, 먹방으로. 그러니까 점점 시사 이야기를 담잖아. 계속 이제 이게 내가 연습을 하면서 뭘 모르니까 계속 이렇게 쉬는 시간을 보여주는 거야. 처음에는 말을 안 하고 누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먹는 것만 보고 있나. 이건 다른 사람 먹는 건 재밌지. 먹방. 근데 그 사람들은 와이드 TV로, 와이드 카메라로 먹방 노스로 신기하게 먹잖아. 진짜 전문적으로 먹방 하시는 분들 보면 나는 진짜 신기해. 이런 닭봉도 나는 한 8개 먹는다고, 많이 먹는다고 막 스스로 으스대고 그러는데 가끔 80개씩 먹잖아. 그러니까 하면서 보게 되잖아. 눈치 빠져가지고 저게 인간이야 이러면서. 나라도 그렇지. 저기 우리가 10kg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찌더라고. 10kg 찢다가 뭐 다시 그 다음날 푸석 빠지고. 내가 그런 아들처럼 먹는 것만 보여주면 안 되잖아. 나는 엄연히 정치 그 분야에 올리는데 카테고리에요. 정치 분야에서 먹는 것만 보여. 봐봐 이거 뜨거워. 뜨거운 거내손 깨끗하게 씻었거든. 오늘 촛불 집회 나간다고 내가 깨끗하게 씻었거든. 오늘 촛불 집회 나갈 때는 항상 깨끗하게 씻는다. 평소 때 더럽게 있다는 건 아니다. 근데 어떻게 어디 나가고 사람 만나고 그럴 때는 씻는 건 기본이잖아. 깨끗하시고. 맞아. 소금. 손으로 먹는 거 대박 생각하지만 인도에 가면 다 손으로 먹잖아. 난 내가 혼자 먹으니까 이렇게 손으로 먹지. 다른 사람들하고 있으면 또 젓가락을 잘 먹는다. 요새 그 시사 먹방 내가 하면서 뭐랄까 말하는 것도 연습을 하는 거야. 말하는 거. 이게 글 쓰는 거 하고 또 말하는 게또 틀리거든. 글 쓰는 건 최고가 가능해. 고쳐 쓰기. 고쳐 쓰고 고쳐 쓰고 고쳐 쓰고 쓰는 하는. 글 쓰는 게더 쉽지. 말하는 것보다. 말하는 거는 바로 즉흥적으로 바로 나와야 돼. 나는 따로 무슨 보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뭘 보고 이렇게 보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말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녹화된 거라고 해도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바로 이렇게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이러는 거거든. 그래서 글 쓰는 거 하고 말하는 게 엄연히 달라. 오늘은 뭘 말해야겠다 하고 계획도 없잖아, 솔직히. 무계획이야. 왜냐면 그게 더 독자님들하고 좀 소통하는 느낌이 들어. 그날 내가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 시사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시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말해야겠다. 이게 연습하는 거야. 내 말하기 연습. 시사 말하기 연습. 구독자님들, 이내 채널을 나도 이용하는 거지. 이 채널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말하는 연습. 가끔 욕도 나오지만, 그건 이제 말하기에 조그만 흠집이랄까. 그 분노 표출, 감정 표출, 이런 거. 어쩌면 절제하면서 말하는 거, 그게 참 힘들지도 몰라. 근데 재미없지. 유튜브에서 절제하면서 말하는 사람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 봤는데 재미없잖아, 솔직히. 절제하면서 말하는 게참 많이 힘들 것 같아. 정치인들처럼 말하는 거. 그렇다고 욕하면서 말하고 싶진 않아. 막 이렇게 쌍욕하면서, 이씨, 어? 시빌리안 허스키, 조밥 먹냐? 막, 오, 쌍욕하면서 막. 그러면서 말하고 싶진 않아, 또. 응? 어느 정도 풍자의 수위, 해악의 수위, 우리끼리 즐길 수 있는 수위를 즐기면서 이제 말하고 싶거든? 그런 능력을 훈련하고 싶거든? 나도 구독자님들을 통해서 이용하는 거지. 이용당하니까, 이용당한단 말 들으면 좀안 좋나? 하면서 느끼는 게 시사 먹방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 말하기가 편해져. 조금씩 편해진다고. 구독자님들이 직접 안 만나도 조금씩 편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게. 카메라를 보고, 진짜 내 앞에 누가 있는 것 같아. 누가 나를 보고, 왜냐면 댓글이 그 영상에 남겨지잖아. 아, 저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구나 싶으니까. 그리고 저 보면 너왜 반말하냐고, 니보다 나이 많다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 건방져, 반말해. 그러니까 말하기에 기본은 존칭어이자 이제 존대어인데 왜 반말하냐고. 그게 안 고쳐지는 거야. 왜 반말하냐고. 아나 까뜻하거든 진짜. 다른 이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그렇사옵니까? 그런데 이렇게 친한 사람하고 만날수록 반말을 하거든. 이게 반존대 알지? 반존대. 응? 반존대. 반존대를 하게 되는 거야. 친하다고 생각할수록. 왜냐니까 내가 전에 말했지. 우리 동네에서 내가 터줏대감이라고. 나고 자라고 태어나고 이한사 내가 태어난 만큼 우리 동네에서 살았다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터줏대감이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동네에. 오래 산 사람들은. 그러니까 노인들이 전부 우리 부모님이야. 우리 부모님하고 비슷하지. 그러니까 내 보고 어디 지나가면 젠파란 가나? 오늘 젠파란 제삿날이가? 오늘 젠파란 너희 집 제삿날에 뭐 먹을 거 없나? 젠파란 팬티가 몇 개고? 젠파란 팬티 여우 날라왔다. 가족이야, 거의. 이 오래된 노인분들하고 가면 아줌마 그러지 마소. 내가 지나가면 아, 또 아줌마도 먹을 것 많으면서 아줌마 팬티나 걱정해라. 이 말투가 어릴 때부터 있다. 이거 그분들은 나를 돌보는 거야. 엄마가 없으면 그분들은 나를 돌보고 내가 이제 그분들을 엄마처럼 생각하고 거의 막 티격태격 하면서 응? 가족처럼. 그러니까 할머니들 세대 있잖아? 80, 90 할머니들까지 반말을 하는 거야, 나는. 아, 반존대. 아줌마, 그러지 마라, 응? 이러면서. 와, 그러는데. 이 친하면, 이제, 안면 좀 익혀졌다 싶으면, 그렇게 막 어리광 부리듯이 반말을 하는 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야.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깍듯하게 존대를 해, 내가. 깍듯하게 존대를 하고, 아, 그렇습니까? 예. 어린이한테도 존대를 해.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이고, 이러면서. 근데 조금 안면이 기지고 서로 지 그랬어? 어, 그래? 이래 되는 거라. 아, 그게 건방져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내 오랜 40년 넘게 이 습관이라고 좀 봐주면 안 될까?
꽂혀야 되겠지? 이거 방송을 하려면? 방송을 하면 꽂혀야겠지? 안 고쳐도 된다고 말해줘. 안 고쳐도 된다고 말해줘. 안 고쳐도 된다고 말해줘. 개성이라고 말해줘. 이거 꽂히기가 힘들 것 같아. 나는 우리, 엄마한테도 반말하고. 아빠 와, 그랬대. 응? 막 이제 아버지하고 나하고 40살 차이가 넘잖아. 아버지가 내를 거의 뭐50 가까이 됐을 때 내를 도저히 돌아가셨지만 나를 낳았는데 이제 막 반말을 하던 이런 세대고 우리 아버지 세대 동네 사람들 하고 다 반존대를 하던 세대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 그 사람들을 지금도 만나는 이 방송에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경시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말하기에 습관이 이렇게 반존된 거라 그랬어? 응? 동네 할매들을 지금 만나도 할매들한테 아줌마들 만나도 아줌마 뭐 한대요? 하다가도 뭐 한대요? 아줌마가 뭐 한다 뭐 한다 응? 나도 해볼까? 이래야 되는 거라 나도 그거 좀 해볼까? 내 것도 좀 사줄래? 이래 아줌마 내거좀 사줘 있어 가라이 응? 그럼 알았다 내 사놓을게 이러잖아 응? 고맙소이 내가 갈게 이래 나는 이제 사투리 반조인데 거의 1인자 아이가 그러면 난 닭봉은 좋아한다 장날개도 좋아하고 몸통은 좀 퍽퍽했어 닭봉도 퍽퍽하지만은 그래도 살이 많았어 동아일보 조중동이 아무래도 자꾸 이재명 편을 들어 샀노 그러노 다음에 대통령 될까봐 그러나 안 하던 짓을 하고 지랄이고 이 조중동이 어? 와 진짜 요새 조중동 와 이러노 그래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응? 그래도 너는 안 봐준다. 오늘은 안 봐줄게. 나 이제 유튜브로 텔레비 안본지 오래됐다, 애가. 응. 그니까. 진짜. 그 청문회, 지명 청문회. 진짜 국회 인사 청문회 그 엉망이었다며. 근데 다시 보기 힘든데. 기도 안 찬다, 기도 안 찬다. 어떻게 그런 걸 장관 후보로 이렇게 임명을 하노, 윤석열은. 와, 진짜. 꼭, 지 같은 거. 김건희 같은 거. 한동훈 같은 거. 능력은 없는데, 입만 나물나물나물 그리는 거. 고상한 척 하면서 뒤로 호박씩 가는 거. 그런 것들만. 아, 유인촌 뭐냐? 아들. 유인촌 뭐냐? 아들. 대학생이 현금으로, 현금 6억으로 아파트 산다고? 현금 6억? 현금 현찰로 6억 아파트 대학생이? 그 현찰 6억 어디서 났어? 대학생인데. 아니, 조국이 딸 조민이 그, 뭐, 외제차 탄다고 가짜뉴스 퍼뜨리면서 막, 뭐 불공정하다 뭐 사치스럽다 하던 그 대학생들 어디 갔어? 서울대 대학생들 유인촌 아들 6억 현찰 그거는 와 조용해 그래 놓고 유인촌 뭘 했는 줄 알아? 유인촌? 와 유인촌의 대응이 난더 뻔뻔스러운 게 욕심만 좋아한 게 아니라 어? 유인촌 대응 볼까? 와 자기를 반대하는 이들은 문화예술인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고 그랬대. 나 반대하는데, 이제, 나 같은 사람은 문화예술인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다는 거야, 자기는. 이게 선을 끊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를 반대하는 이들은 문화행동가들이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문화행동가요? 더 낫지 않나, 그러면, 그런 말이? 아, 문화예술인은, 어?
뿌리를 봐도 실천하지 않고 그냥 예술, 지예술만 하는 느낌인데, 문화행동가는 뿌리를 봐도 행동하는 느낌이잖아. 업그레이드 된 느낌 아니야? 네 같은 사람은 문화예술인이고, 우리 같은 행동하는 사람은 문화행동인이다 그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유인천 씨. 칭찬해줘서 감사하네요. 니 같은 저 아들한테 6억 2,500만 원의 대출 없이 현출 현금으로 매입한 그런 사람은 뭐 괜찮고요. 그런 사람은 문화예술인 되시고요. 우리 뿌리 보고 이렇게 저항하고 예 반대하는 사람은 문화행동가라고 하세요. 네네. 그런데 이 유인촌도 꼭 이런 정치인 보면. 집 배경에 일본 구구재단이 있어. 일본 구구재단, 사사카와 재단 이런 거. 전범이 세운 재단 같은 거. 일본 외무성 장학금 받았대, 유인촌도. 유인촌도 그렇지만 유인촌 청문회도 웃기더라. 자기는 욕한 적 없대. 영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뭐고 그 방송에서 XX라고 그 자막을 넣었을 뿐 자기는 욕한 적 없대. 뭐, 제2의 그, 뭐, 바이든 날림 연이냐? 와, 뭐, 윤석열 뭐 따라하냐? 이렇게 뻔뻔해, 이것들이. 자기가 해놓고, 그냥 미안합니다. 그때는 흥분했습니다. 이말 하면 될거 가지고. 한적 없다? 나 그런 적 없다. 영상이 있는데! 한적 없다니까? 옆에 영상 보여주고 있는, 틀어주고 있는데. 아, 나는 아니라. 그건 뭔데? 유인총 아바타가. 유인총 AI가. 뭐, 과거 사, 있는데, 영상이. 그, 완전 윤석열아, 윤석열, 바이든, 아이, 욕하면 안 되지. 11년 허스키 나오고, 아, 이제, 응? 삼시 세끼 나오고 있는데도, 바이든, 뭐, 저거, 날리면이래, 딱 하면서, 한 것처럼. 똑같은 이 정신 상태, 이거. 와, 그런 윤석열이니까, 이런 유인촌을, 지명하는 거 아니겠어? 똑같은 것들, 뻔뻔한 것들, 무능력한데 입만 나불나불 그런 것들. 아휴, 내보 진짜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장관 후보로 뽑나. 근데 용해인한테 그 완전 털리는 거, 김행. 위키트리 그거 거의 막 그거대. 가세현 이중대대, 가세현 이중대. 위키트리. 그래갖고 선거 공작을 한 거야, 위키트리가. 그 선거 공작, 선거 일거에 지난 대선 공작을 했던 거야, 위키트리로. 응? 그러면서 갈라치기, 갈라치기 이런 혐오 공작을 하면서 윤석열의 뒷받침을 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장관으로 올려주는 거 아니야? 김건희가?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용해인 의원이 잘 뽑아낸 거야, 용해인 의원이. 어? 잘 지적한 거야. 어떻게, 그런 여성 혐오, 거의 뭐, 거의 여성, 이걸 왜, 이수정, 왜 비판 안 해? 노란머리, 왜 비판 안 하냐고. 박지연, 왜 비판 안 해? 왜 조용히 있어? 왜 조용히 있냐고. 여성단체, 왜 조용히 있어? 왜 조용히 있냐고. 페미들이 또 나서야 될거 아니야? 페미라며, 박지연. 어? 왜 조용히 있어? 웃기더라고? 왜 용해인만 이렇게 있어? 이수정, 뭐 해, 이수정? 왜 조용히 있냐고? 노란머리 너왜 조용히 있어? 여성단체, 다른 여성단체, 그 보라색, 그 우산 쓰고 막 이리 막, 그 뭐, 운동하던 그 여성단체도 다 어디 갔어? 이런 여자가 여가부 장관 한다잖아. 왜 가만히 있어, 지금? 그러면서 니들이 페미라는 거야? 니들이 무슨 페미야, 니들이. 정치질이나 사는 것들이지. 어? 여자 1배. 정치나 이용하는 것들이지. 니들이 무슨 페미야? 니들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페미가 극단적으로 비하받는 거야. 페미니스트가 극단적으로 비하받는 거야. 내 같은 사람이 페미야, 내 같은 사람이 페미. 알겠어? 여성 인권이, 떨어지는 게 안타까워하고, 니들 같은 것들 때문에 여성 갈라치기, 더 차별받고 이런 게 안타까운 사람, 내 같은 사람이 페미라고.
니 같은 것들이 페미니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수정, 노란머리, 그 다른 여성 단체들 어딘가 저 정당에 이용되는 그 다른 여성 단체들 이런 것들은 페미가 아니라 내 같이 여성 인권이 하락되고 차별받고 좀 평등해졌으면 좋겠고 이런 그냥 보통 사람이 그냥 페미야. 너희들 때문에 페미니즘이 비하되고 오염되고 페미니즘이란 단어가 오염되는 게 너무 안타까워 나는. 용혜인 의원 잘했다잉. 칭찬한다. 맞다. 삼겹살을 먹고 힘을 내야지 첩불집에서. 그치, 알았어. 시사 이야기하면 끝이 없다. 먹방을 할때 이야기가 슬슬 나온다. 뇌로 이렇게 영양소가 돌아야 돼. 그래야지. 난 원래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먹방,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먹방을 조금 시작할 때부터. 덜이 먹방이니까 이해해라. 더럽게 먹는다. 더럽게 먹어. 그러니까 40대가 넘으면 이 사이가 벌어져. 2, 30대는 이거 빡빡해가지고 이 사이에 잘 끼지도 않아. 근데 40대가 넘으면 이 사이가 벌어진다고. 치과 갈 일이 많다. 그러니까 2, 30대 때이 관리를 잘해라. 이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이게 끼기만 말아. 이에 잘 끼인다. 그래서 먹고 나면 항상 양치질을 하고 치실, 특히 치실. 아니면 치간 칫솔 꼭 해야 된다. 치간 칫솔은 들고 다녀야 된다, 항상. 그러니까 더럽게 먹는다, 이거. 먹방할 때. 그러니까 자, 구독자님들도 고기. 고기만 이 닭가슴살 부분이 퍽퍽하다. 내가 콧물이 많이 나오고 먹을 때 이리저리 흘치고 먹고 그러니까 휴지를 많이 쓰는 거야. 항상 내 책상 주변에 휴지가 하나 있고 파이프 뽑아서는 휴지도 있지만은 키친타월도 옆에 또 하나 있고 기름 닦아야 되니까 키친타월도 있는 거야. 그다음에 물휴지도 있고 이래 이 환경을 생각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이제 이번에 김행 유인촌, 신원식 보면서 제일 문제인 사람은 한동훈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인사 검증하는 거는 법무부 장관 아니야? 한동훈이잖아. 뭘 대체 검증했다는 거야? 유인촌 아들 검증했어? 뭐, 그 다음에 김행 그거 주가, 그것도 김건희하고 비슷하다며. 검증했어? 신원식. 발언들. 그구 때, 와, 씨. 붕짝, 막, 이제 문재인, 막, 욕하고 막 이런 거, 검증했어? 대체 법무부 장관이 한게 뭐야? 인사 검증 한게 뭐냐고. 조국 때처럼 좀 검증해라, 조국 때처럼. 조국 때 그렇게 검증 잘했잖아. 이번에 한게 뭐야? 한동훈? 앞으로, 민주당 지지율을 올리려면, 20대 지지율을 좀 끌어와야 돼요. 20대, 30대 지지율을. 지금 20대가 국힘을 엄청 싫어해요. 여론조사를 보니까 20대, 30대들이. 자기들이 이직한 걸 후회하고 있어. 많이 후회하고 있어.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석열을 찍은 걸 후회한다는 쪽이 엄청 많아. 20대, 30대들이. 그런데 민주당을 싫어해. 민주당 싫어하는 거는 여전해. 왜 그러냐 하니까 수박들 때문이야. 수박들 하고 우왕좌왕 하는 거. 이것 때문에 20대, 30대들이 민주당을 싫어한단 말이야. 민주당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어. 문재인 때문에. 문재인을 엄청 싫어. 문재인 정권 때의 민주당. 이거에 대한 편견이 있어. 이 편견을 깨줘야 돼. 민주당이 할 일은. 20대, 30대들. 아직까지 민주당을 못 믿겠는 20대, 30대들을 끌어와야 돼. 그 표를 끌어와야 돼.
그럼 승리에 간 거냐? 이 20대, 30대들 어떻게 끌어오느냐? 민주당이 변했다는 걸 보여줘야 돼. 문재인 때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돼. 알겠지? 그러려면 제일 아까 요번에 잘한 거 그거 최수근 상병 이거 특검 패스트트랙 밀어붙인 거 이거 참 잘했어.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민주당은 다르다는 거 확실히 보여줘야 돼. 문재인 때 민주당과 다르다는 거 이걸 보여줘야 돼. 그럼 20, 30대 표 윤석열의 후회하고 윤석열 뽑아서 후회하는 이 20대, 30대 표가 민주당으로 와. 이번 총선을 위해서는 이 30대 그 노령층 표는 안 바뀐다. 근데 이 30대 표는 왔다 갔다 해. 이 30대 표를 끌어와야 돼. 이 30대 표를. 문재인 때 민주당과는 다르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유능하다. 유능하고 빠르고 혁신적이다. 이걸 이 30대들한테 보여줘야 돼. 그러면 이제 총선 끝이야. 부산도 총선 끝이다. 부산에도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럼 오늘 삼계탕 먹방은 이걸로 끝. 길었지? 구독자님들 우리 함께 힘내보자고. 화이팅!